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렌지에서 제작이 되는 옥타브 빈티지 퍼지 이펙터 퍼 코트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드라이브 디자인을 보시면 한 여성분이 퍼코트를 제꼈는데 몸에 해골이에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디자인인가봐요. 아니 왜 이런 무서운 그림을. 그렇습니다. 빈티지 폭스톤 머신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상품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탕으로 하긴 했는데 약간 바탕으로 했대요. 빈티지 폭스톤 머신을 약간 바탕으로 해서 약간 바탕으로 해서 오렌지 포커트는 70년대 훌륭했던 퍼지 페달들의 영감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겟어웨이 드라이브를 다룰 때도 굉장히 다양한 오렌지 앰프들을 여러 대를 섞어서 만든 듯한 느낌을 받았잖아요. 약간 성향이 그런가 봐요. 뭔가 하나를 영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 퍼즈 아니면 뭐 퍼즈 페이스 아니면은 뭐 빅머프 뭐 이런 스타일에서 하나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들을 두루두루, 아니면 왠지 이 두 번째 모델의 설명, 저희가 지금 오렌지 걸 두 개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으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 첫 번째 생각 좀 안 좋은 건데 약간 빠꼼이 같은 거. 그러니까 뭐를 제대로 복각했다고 말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영감을 받고 이렇게 만들어 봤다. 이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이제 복각으로는 그만 가자. 좀 새로운 질감이 필요하지 않나. 요즘 음악에도 좀 맞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탄생시켰다 뭐 이렇게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브 퍼즈인데요, 일반적으로 옥타브 퍼즈가 다루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노브가 많아서 다루기 힘든 것이 아니라 컨트롤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운드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라기보다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운드 때문에 완벽한 컨트롤이 좀 불가능했었는데, 이 친구는 약간 컨트롤이 쉽다고. 자기네 말로는 완벽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 알겠죠? 만나본 옥타브 퍼즈가 완벽한 컨트롤이 가능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EQ 노브로 고음 또는 저음을 부스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옥타브 레벨 값을 조절할 수 있어서 요거는 괜찮네요. 다양한 사운드를 또 연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컨트롤 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3mAh나 12V 5mAh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풋과 아웃풋 하나씩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터의 볼륨량을 조절합니다. 퍼즈, 이펙터의 퍼즈량을 조절을 하고요. EQ, 이펙터의 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옥타브, 옥타브의 볼륨량을 조절을 합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옥타브, 옥타브 기능을 온, 오프 할 수가 있고요. 퍼즈, 퍼즈를 온, 오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진짜 컨트롤하기 쉽게 해놨네요. 일단. 네. 일반적인 옥타브 퍼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옥타브 볼륨을 줄일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하는 기능이 있긴 있지만 버튼 하나로 켰을 때 옥타브가 먹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친절하게 킨 상태에서도 볼륨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 아예 꺼서 퍼즈만 사용할 수도 있게 제작이 되었네요. 일단 퍼즈 사운드부터 한번.
오렌지 페달의 특징이죠. 기대 안 하고 들었는데 사운드가 괜찮아요. 짐 헨드릭스가 뛰어나올 것 같네요. 괜찮네요. 근데 정말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막 만든 페달들은 아니에요. 오렌지가 네. 이 앰프로 누적된 노하우를 나름 이펙트에다가 잘 녹였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옥타브 사운드까지 한번 더해서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떡하지? 나 점수 많이 줄 것 같은데. 좋은데요? 괜찮아요. 일단 이 옥타브 컨트롤이 되니까 네. 점수가 확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전에 이제 저도 옥타브 퍼즐 썼었어요. 네네. 물론 네네. 제품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소리여서 썼는데 결국은 방출은 시키긴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잘 쓸 일이 없어서 그렇죠. 좀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사실은 그 퍼즈 소리를 기타 이제 좀 딥하게 치시다가 네. 이제 그런 빈티지 사운드 쪽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은 네. 하나 정도는 손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는 좀 가지고 있으면서 레코딩 네. 그리고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이기도 하고 네. 뭐 학교 동문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기타리스트 임원일 씨라고 네네네네네.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자신의 솔로시 I am not이라는 네네. 팀으로 아마 네네. 활동하시는 걸 같이 공연했었어요. 네네. 제주도에서. 응. 그분께서 퍼즈 사운드 굉장히 잘 쓰시잖아요. 그 기타를 워낙 또 잘 치시는데. 네, 기타도 잘 치시는데 그 요즘 현대적인 음악에도 퍼즈 사운드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데요? 저는 이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퍼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안 쓰지만, 예전에 정말 비싼 퍼즈들을 많이 사모았었어요. 퍼즈병이 걸려서. 근데 이제 제가 연주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퍼즈는 솔직한 이펙터잖아요. 연주력, 그리고 뉘앙스에 따라서 이게 정말 매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저 낑낑대는, 끙끙대는 사운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라서 포기를 했지만, 퍼즈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이 조작도 쉽지만 사운드를 제대로 내기가 힘든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툭 꽂고 툭 쳤는데 괜찮은 소리가 나니까 네. 퍼즈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여기서 옥타브를 좀 더 높여보고 퍼즈량도 좀 더 높여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 좀 줄일게요. 은총 씨가 세션 활동을 많이 또 하셨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장르에 어떻게 이런 다양한 연주를 들려주는지가 제가 만약에 이제 이펙터를 만드는 회사면 엔더서 삼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딱 맞는 사운드를 잘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은총 씨 네. 시연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굉장히 편하고 퍼즈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날려버리는 시간이 아니었나 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줄 평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만난 퍼즈 중에서 제일 괜찮은 퍼즈 페달을 만났다.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퍼즈는 어려워요. 아직, 네, 퍼즈는 맞아요, 아직 맞아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컨트롤을 요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생각을 한번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진짜 그 이펙터 중에 끝판 대장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 잘 만져야 되는 거는 퍼즈 페달을 잘 만질 때 진짜 그렇죠. 이펙터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걸로 좋은 연주를 들려주는 뮤지션들이 많은데 물론 당연히 취향이고 장르 차이라는 건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 사실 전신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시작이죠. 우리가 네, 그 우리가 그 이런 사운드를 가지기로 가게 된 시작이 이제 이 찢어진 캐빈에서 그쵸. 나는 소리를 네. 그거를 모티브해서 만들어낸 게 퍼즈였고 그 퍼즈 사운드가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명반에서 나오는데 정말 어려운 페달이면서도 근데 하지만 이 친구라면 오늘 페달들이 다 좋아서 기분이 네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반전이 있는 사운드. 네. 이거는 단순히 퍼코트만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렌지 페달 다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이펙터를 리뷰를 할 때 선정을 하는데 어려운 페달들이 이렇게 많이 섞여 있으면 가끔 하나 정도는 그냥 쉬운 거 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거 주세요 하면은 오렌지 페달이 딱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좀 가벼웠었거든요. 근데 만나서 다뤄볼 때마다 많이 놀라요. 잘 만든 페달임에 분명하고 막 만든 페달이 아니구나 라는 감동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있는 사운드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쉽고 양질의 사운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페달들이 저는 좋은 페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퍼즈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사운드를 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친구라면 빈티지한 사운드 그리고 이 강력한 퍼즈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점수를 한번 네. 예,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9.0, 네. 8.5. 네, 높은 점수를 또 받아갑니다. 네. 일단 제가 새해부터 네. 이제 팁을 드리겠습니다. 좀 팁을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저 댓글 같은 거 좀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 퍼즈 사운드랑 디스토션 사운드랑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네. 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퍼즈의 가장 기본적인 소리는 말 그대로 찢어지는 그쵸? 소리에서 나는 그 서스테인이 없는 질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디스토션과는 완전 소리 성향이 달라요. 디스토션 페달이 퍼즈 성향을 띈다라는 거는 퍼즈처럼 끊어져야지 퍼즈 네.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소리가 찌그러지는 걸로만 봐서는 네. 퍼즈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퍼즈 성향의 소리는 이렇게 그렇죠. 음이 넘어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나 이 클린톤에서 똑같은 걸 쳐도 이렇게 음이 끊어지는 네. 그게 가장 좀 일반적인 거고 디소션 페달은 정확하게 표현 드리면은 이제 오버드라이브에서 EQ대가 미들만 있다면 거기에 이제 베이스와 트래블이 이제 네네. 같이 존재했을 때 디스토션 사운드가 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팁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퍼즈는 디스토션 페달과 전혀 다른 완전히 페달입니다. 시작도 다르고요. 네, 시작도 예, 다르고 태생 자체가 다른 태생이 다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즈는 앰프 캐비넷이 찢어진 소리를 그렇죠.
보고 고안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퍼즈 페달을 좀 잘 쓰, 재미, 좀 좋게 쓰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노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퍼즈를 쓰실 때, 이제, 지금도 느껴지죠? 엄청 네. 끊어지는 거.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만 이 기타 자체에 있는 볼륨 노브를 네. 조절하셔서 여러 가지 톤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약간 크런치 같은 톤을 가져가서 네. 근데 지금 설명해드렸는데 얘는 좀 잘 안 되네. 원래 실리콘 퍼즈는 그쵸? 잘 되는데 네. 얘는 약간 성향이 5점 깎습니까? 5점 깎아야 되겠는데? 아니 게인이 너무 세서 그런가? 네. 이 소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쵸? 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자체 볼륨을 컨트롤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네.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퀄리티가 나와서 기분이 좋아졌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네. 해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는 여기서 마무리를 쳐야 될 것 같네요.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